안녕하세요. 대학생 마초 축구리그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는데 이게 파울이 맞나요? 전날 밤에 김민재 스페셜을 보고 어깨 싸움을 제대로 배웠는데 너무 억울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그쵸? 이게 점프 뛰는 자 부딪힌. 한번 볼게요, 다시. 이거 정확한 판단을 해드릴게요. 심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울은 줄 수가 있어요. 왜냐? 손이 약간 펴지면서 들리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 어깨만 부딪힌 게 아니고 손까지 밀쳤다라고 파울을 줄 수 있는 장면, 그렇죠? 이 장면에서는 어깨가 들어갔어요. 그렇죠? 하지만 그 뒤에 팔을 약간 던지는 장면. 심판이 봤을 때는 팔을 썼다. 또 특히 넘어지는 선수가 잘했어요. 헐리우드가 기가 막힙니다. 돌려서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. 그러니까 파울을 줄 수 있으나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상황은 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